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사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 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은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정희석 이사님 나오셨는데요.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테슬라가 있거든요. 우리 애증이 담긴 바로 그 종목. 그럼요. 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도 가지고 있죠. 네. 테슬라는 한국 기업입니다. 우리가 얼마에 샀는데. 교수님은 혹시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 아닙니까? 차량이 아니라 아, 주주입니다. 네. 주주십니까? 아니, 뭐 소액이지만. 예, 너덕 안 되지만. 아, 예, 여덕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정 이사님. 네. 우리 정 이사님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ICT 분야의 최고의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네. 원래 그래서 정 이사님은 저만 알고 싶었던 그 어떤 나만의 숨은 보석 같은 분? 그런데 이렇게 오늘 뜻하지 않게 우리 설명도 해드려야겠네.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네. 기러기 아빠시거든요. 아세요? 알고 예. 예. 들었습니다. 몇년 만에 가족이 오늘 그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 픽업을 하러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터줏대감 장 본부장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 작가님이 아, 나 어떻게 알았대. 난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장 본부장님과 혹시 쌍벽을 이루시는 뭐 그런 분이십니까? 거의 그 수준입니다. 네, 장 본부장님 오시면 꼭 그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오늘 주제가 테슬라예요. 네. 이 정말 흥미 그 자체거든요. 네. 언제적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관심이 좀 있는데 좀 설명 좀 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인사를 안한것 같아가지고요. 아, 예. 자기소개부터 좀 예, 안녕하세요. 저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이라고 자기소개.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치 않게 대타로 나왔잖아요. 네. 부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개편 첫 방송 날부터 그렇죠. 예, 장 본부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그래도 저는 정희사님이 와주셔서 너무 다행인 게저 슈카랑 원래 호흡이 장난 아닌데 이상하게 첫 방이라서 자꾸 마가 떠. 왜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우리가 그 오디오가 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오디오가 비는 게 우리 슈카님은 지구상 최고의 그 텐션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유명하신데 우리 원래 저녁 때 조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텐션이 이 밤에 조용하게 방송하면은 네. 주무시죠. 아, 그렇군요. 트럭도 주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시끌벅적해야 잘 알겠습니다. 들으시지 않을까. 네, 저도 힘내서 한번 방송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힘내서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제가 오늘 시간을 얼마나 쓸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한 시간도 드릴 수 계속하시면 돼요. 있습니다. 계속하셔도 돼요. 네, 재밌으면 2시간도 켜드려요. 네, 제가 대타로 나왔고 그래도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주제를 고르고자 해서 예. 제가 고른 주제가 테슬라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빅테크. 빅테크. 예. 그리고 친환경. 아, 그 신재생 에너지 다네, 친환경. 다. 야. 예. 세 개를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다라는 거의 제 얘기인데요?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먼저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테슬라. 네, 테슬라부터 테슬라. 예. 하시죠. 모두의 애증의 종목이고 저도 사실 애증이 좀 항상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2분기 자동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발표했습니다. 혹시 얼마나 팔았는지 저는 대략적으로 못 들었네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팔았나요? 21만 대, 20.1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1분기보다 좀 많은 거 아니에요? 1분기가 18.5만 대. 지금 네. 혹시 화면이 나오면은 공유 드릴 수도 있는데, 아, 저 예, 나옵니다. 1분기가 18.5만 대, 추정치는 한 20.7만 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만족스럽진 못했지만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테슬라 요즘 좀 뭔가 부진한데? 맨날 중국에서 막 수요 떨어진다 그런 얘기 엄청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선방을 한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예, 테슬라의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쨌든 차량의 인도량이 딱 2분기에 얼마만큼 팔았다라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2분기 8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를 한번 기다려보면서 테슬라를 한번 좀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분기 실적에서 꼭 봐야 되는 주목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전기차 매출에서의 리스크는 약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수가 나왔잖아요. 네. 네. 엄청 떨어진 1분기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일부 하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됐는데 했는데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탑라인 쪽에서는 아주 크게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요즘 사실 테슬라 리스크 하면은 사실 전기차 리스크가 아니라 비트코인 리스크란 말이에요. 네. 그 머스크 형님이 좀 조용히만 계셨어도 그러니까 10%만 가만히 있었어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비트코인도 네. 이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일단 저희가 1분기 테슬라의 사업 보고서, 분기 말 실적 보고서를 한번 네. 쭉 봐서 문구를 다 살펴봤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가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한 3만 1천 달러 정도 되는 네. 비트코인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3만 1천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 되게 적게 저가에 산 거네요. 예, 그래서 저가에 네. 산 걸로 일단은 사업 보고서 상에서는 나옵니다. 예. 그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1분기 말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게 한 24.8억 달러 수준. 지금 화면에 예. 보시는 것처럼요. 예. 그 당시 분기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계산해 보면은 아마 테슬라는 한 4만 2천 9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시장 가치와 함께 장부 가치도 동시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주고 샀는지에 대한 네. 가치를. 그러면 계산할 수 있네요. 네, 계산하면 네. 3만 1000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테슬라의 우려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과장돼 있다. 아, 언론 보도가 네. 좀 너무 과격하게 나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 빠진 비트코인 주가 가격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네. 사실은 이 24억 달러, 25억 달러 들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움직이는 가치보다 그 거대한 테슬라가 1%만 빠져도 뭐 이거보다 그렇네요, 많이 빠질 그렇네요.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참고 삼아서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격 변동을 회계 장부에 어떻게 반영하냐면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회계상 이의로 네. 잡지 않습니다. 그럼 안 잡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평가를 안 하나요? 평가는 안 합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을 팔았을 때 내가 이익을 보면은 캐피탈 네. 게인이 나오면은 그거는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1분기 때 반영을 했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뭐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다만 내가 매입한 단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손상 차손을 잡습니다. 예, 임페어먼트 로스 잡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네. 방법으로 쓰는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때문에 뭐 회사가 엄청 휘청한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용감하게 말씀드려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좀 약간은 좀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다. 기우다. 예, 예. 기우까지 뭐 걱정은 되죠. 사실 여러 걱정은 되죠.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2분기 실적에서는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규제 크레딧 매출이 또 얼마나 잡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 때 그 테슬라의 순이익의 거의 상당 부분 순이익보다 더 높은 매출과 이익이 이 규제 크레딧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탄소를 막 배출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다른 완성차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 수익으로 잡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잡히느냐가 사실 테슬라의 굉장히 중요한 2분기 실적 주목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드리면은 일단 전기차 본 사업 자체는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다. 다만 1분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 규제 크레딧 이 부분을 좀 한동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테슬라가 이제 좀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캐파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신규 공장에 대한 이슈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네.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캐파를 늘릴 거거든요. 뭐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뭐 텍사스 쪽에서 모듈라인 얼마 뽑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려했던 것만큼 지금 공장 증설 계획이 늦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만약에 증설이라든지 판매량이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제가 테슬라를 가져온 이유는 이런 2분기 실적보다는요 AI 데이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모든 기대에 엄청나게 많은 기대가 지금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날짜가
언제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7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6월 말에 한 달 안에 그 AI 대회를 열 거고 지금 트윗을 보시는 것처럼요. 화면에 나오면 트윗이 떠 있는데 뭐 한 달 안에 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인력 채용을 위해서 리크루팅을 위해서 AI 대회를 열겠다. 좀 과시를 해 가지고 우리 회사 장난 아니야. 물론 우리 회사로 들어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AI 대회가 사실 테슬라의 중장기 가치를 좀 결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이 굉장히 와 압도적인데 라는 느낌이 나면은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약간 좀 뭔가 속도감이 좀 애매한데 라고 하면은 사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일론 머스크 CEO가 예. 연내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2021년 연내 맞아요, 뭔가를 맞아요. 보여주겠다. 그게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하는 뻥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고. 아. 일론 머스크 씨가 뻥카를 또 엄청 잘 치세요. 아니었습니까? 네? 아. 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좀 당황스럽게 드리려고 아닌데 일단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적인 전략. FSD라고 말을 쓰잖아요. Full Self Driving. 절대 아니죠 테슬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율주행 레벨 2에서 3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마치 완전 자율주행을 완전 하는 자율주행. 것처럼.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FSD라는 말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뻥카와 약간 뭔가 좀 실제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AI 데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남겨주시면요. CVPR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뭐예요? 네, 이게 컴퓨터 비전 패턴 리코그니션. 컴퓨터 비전 패턴 인식의 약자고요. 그냥 AI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관련된 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잘 나가는 학회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네이버도 이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이 AI 학회에서 테슬라,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안드레 카파스티라고 하시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네. 전 세계에서 AI 제일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네. 일론 머스크가 정말 영입을 정말 최고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AI 석학이십니다. 이분이 나오셔가지고요. 줌을 통해서 화상 네. 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뭐 이 CVPR에 이야기했던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테슬라의 전반적인 자율주행의 구동 원리라든지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테슬라라고 하면은요 자율주행 지금 유튜브 쳐보셔도 테슬라 자율주행 뭐 FSD 뭐 테스트 영상 쳐보시면은 엄청난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막 좁은 도로를 미국에서 막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전기 테슬라의 전기차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뭐 이쪽은 뭐 라이다 없이 뭐 하겠다. 네, 뭐 그냥 카메라로 사진만 찍어가면서 하겠다. 뭐 이거가 테슬라 아니었나요? 네, 레이더 없이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눈만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할 때 뭐 텔레파시를 써서 운전을 하나요? 뭐 소리도 듣죠. 물론 소리는 듣죠. 사람은 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테슬라도 네. 똑같이 비전 시각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컨셉입니다. 컨셉 완전 컨셉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테슬라를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한 생각은 이 회사가 굉장히 좀 허무맹랑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죠. 뻥카를 많이 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을 잘 짚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라든지 웨이모나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할 때는 뭐 위에 라이다도 달고 레이저나 이런 걸로 달고 뭐 3D 매핑, 하이 디피니션 매핑도 하고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안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해야지 사고가 안 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 어떻게 잘 운전해? 눈을 가지고 운전하잖아. 네. 근데 이 시각을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극대화를 시키면은 우리가 웬만해선 사고 안 나는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의 AI 솔루션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현실적인 사람과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으로 넘겨주시면요.
이런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뭐 부분 자율주행, 아직까지는 부분 자율주행이죠. 부분 자율주행은 시각만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 전에 이제 완전히 위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레이더라고 하는 센서를 아예 뺀 그냥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뭐 자동차에 돌아가고 그 자율주행 트레이닝 때 쓰는 딥러닝 연산인데요. 이거 혹시 좀 들으시다가 제가 약간 좀 오버스럽게 좀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요. 네네네.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게 테슬라가 딥러닝 할 때 쓰는 연산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CNN이라고 하는 이 연산을 딥러닝 할 때 98%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몇 개 한 4개 정도 되는 연산 중에서요. 이 컨볼루션 연산을 몰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시각을 분석하는 연산입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딥러닝 연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구조만 보시더라도 이 회사는 앞으로도 시각만 추구하겠다. 자율주행을 할 때 여기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레이더를 왜 뺐는지에 대한 감론을박이 좀 있거든요. 레이더를 왜 뺐냐라고 이 CVPR 행사에서 안드레 카페스가 얘기한 이유는 레이더가 좋긴 한데 가끔 에러를 일으킨다. 네. 그리고 시각 센서에서 그 감지한 정보와 레이더에서 감지한 정보가 충돌할 때가 있는데 결과값을 놓으면은 항상 시각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가 항상 이기더라. 이 결과값으로 따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히려 레이더는 좀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제 카메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 거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엔진이 테슬라의 FSD 솔루션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SD가 풀 자율주행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예.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슬라가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예, 좀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렇게 막 엄청 AI를 많이 알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간단 예.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느냐인데요. 예,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그림이네요. 네. 예. 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요.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이 테슬라가 판매하고 출하하고 인도한 차량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막 찍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판매한 모든 차에서? 네. 혹시 예. 테슬라 오너분들은 자기 차에서 데이터들이 다 모아지고 그게 다 테슬라 데이터 센터로 다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 보안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럼 다 동의했겠죠. 아, 동의했습니까? 네. 근데 그게 비식별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식별만 되지 않으면. 아, 이게 누구한테서 네. 온 데이터인지는 네. 식별이 안 되고. 그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테슬라 얼마만큼 많이 모으냐면요. 이게 메리츠 증권 제가 테슬라 공부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메리츠 증권. 보고서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그 누적해서 테슬라 자동차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요. 요거 좀 감이 안 오시는데 35억 킬로미터 정도의 테슬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이 35억 킬로미터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미지를 데이터를 모아서 테슬라 본사 데이터 센터에 넘겨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테슬라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가장 최적의 AI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의 좀 양이라든지 특히 자율주행을 구현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테슬라가 좀 많이 앞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제 라벨링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이 라벨링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테슬라 오너는 아닌데요. 테슬라 자동차에서 제가 여의도역 광경을 찍었어요. 그럼 그 이미지가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 넘겨줬어요. 네. 공부해봐 이렇게 넘겨줬어요. 근데 컴퓨터가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은 여의도역 광경에서 이 여의도역 역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에스컬레이터인지 혹은 저쪽에서 오는 버스가 버스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지를 다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이 이미지는 뭐야? 이 이미지는 뭐야? 다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벨링이라는 건 그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쳐준, 예, 다 찍어서 네. 이거 이거니까 너희 한번 돌려서 공부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한 굉장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 라벨링을 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FSD 솔루션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서 자동차에 뿌렸던 겁니다.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데 이번 CVPR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이 라벨링 작업을 원래는 테슬라의 한 제가 어떤 아티클에서 봤던 한 200명이 넘는 AI팀에서 손수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원고를 예. 예, 손 사람들이 아 이거는 버스야, 이건 노란 버스야, 뭐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예. 했는데 이거를 AI가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예, AI가 거의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맵핑하는거나 뭐 연산 처리 속도가 뭐 거의 뭐 몇백 배가 빨라졌겠네요. 네, 뭐 몇백 배 이상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마무시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는 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엄청 늘어났으니까 더욱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번 CVPR에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자율주행을 막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네. 그럼 막 자율주행이 됩니다. 부분 자율주행이. 근데 테슬라가 자동차에 속에 섀도우 기능을 숨겨놨어요. 내가 지금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는 이 솔루션 말고 자기들이 테스트하고 싶은 다른 솔루션을 몇 개를 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실제로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실제로 구동되지 않지만 시뮬레이션에 돌아가는 걸 또 비교해봅니다. 내 차에 그런 걸 심어놨단 말입니까? 심어놨습니다. 네. 그게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아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빡세기 때문에 테슬라 없지만 왠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드는 이런 플로우가 이 프로세스가 사실 솔직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 구축하지 못한 그런 영역에 있고 이 영역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고 저희는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닝, 화이토치라고 하는 이 트레이닝 과정이 예,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정도의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사님은 지금 이런 자율주행 AI에 관해서는 예.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뭐 완전 완벽하진 않지만은 가장 앞서 있는. 완성차 업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이번 7월에 그 뭐 AI 예.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얼마만큼의 추가 발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까지도 지금 성과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조금 더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AI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이와 함께 AI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반도체도 동시에 만드는 기업입니다. 직접이요? 네. 테슬라 반도체가 있나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는 반도체입니다. 애플 반도체는 제가 들어봤는데 애플도 직접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 이외에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말씀해 주신 애플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왜 무섭냐면요. 이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왜 무섭냐면요. 이게 뭐 테슬라가 화면 보시면은 테슬라의 FSD 칩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돌릴 때 핵심 반도체는 이 N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PU가 자율주행만 전용으로 구현할 수 있게 최적화된 반도체인데 테슬라가 이 설계를 직접 짭니다. 네, 직접 짤 수 있습니다. 제조는 어디서 하나요? 이거는 삼성에서도 하고 있는데 역시 삼성에서 하죠? 네, 네, 네. 10만 원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삼성에서 네, 하고 있고 오래 기다렸어요. 네. 이 다음 테슬라 FSD 칩은 TSMC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는 뭐 참을성 빼면 시체니까. 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접근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격이 다르다. 제가 하다 보니까 테슬라 너무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일단 네,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네. 거니까요. 다른 네. 완성차 업체들은 일단 테슬라만큼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얼마만큼
구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확인은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있고 어떻게 라벨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구조를 짜고 있고 다 확인이 됐는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 구글 자동차가 웨이모 뭐 하나 달고 라이다라고 부르는 그리고 한참 돌아다녔잖아요. 걔네는 그럼 지금 뭐 성과가 없는 거? 성과는 있는데 그거를 좀 완전히 좀 이렇게 좀 보급을 한다 그러니까 속도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느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제가 구글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항상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AI를 만들고 무결한 AI를 만들고 그거를 쫙 불어버리고 싶은 전략인 것 같은데 완전 무결한 걸 노리는 근데 사실 테슬라는 약간 그것보다는 좀 접근법이 좀 현실적인 부분부터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건 이러면서. 중간에 사고도 좀 내고 사고도 나고 하죠.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아니, 있죠. 아까 그 이 전 시간에 저희가 로봇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너무 기술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일본 업체들과 좀 완벽하지 않지만 뭐 대강 뭐 청소 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요즘에 아이디어 싸움에서 오히려 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정확한 아까 권 팀장님이 정확한 포인트를 뽑아주셨는데요. 일본 업체들 저도 예전에 일본 로보틱 기업 좀 많이 보긴 했었는데 좀 답답해요. 너무 완전 무결한 그런 걸 차지해서 제가 옛날 회사 미팅에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망치 놓는 위치도 다 따로 있대요. 일본에 그거를 어기면은 엄청 갈굼당한다고 합니다. 교육할 때 제가 옛날에 모티비에서 그 일본 초밥에는 칼 놓는 순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있다. 잘못 놓으면은 선생님한테 혼나고. 근데 그게 좀 답답한데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 업체들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 코어한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좀 바보 너무 심했나요? 좀 답답한 장인정신? 부분이 장인정신이 있는데 그래서 구글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은 좀 이렇게 뭔가 주도하는 느낌보다는요. 좀 뭔가 시장이 확 사이클이 확 탔을 때 그때는 약간 크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전방 시장이 확 열렸을 때 얘네만 만들 수 있는 핵심 부품이 있다 보니까 전방 시장이 확 열렸을 때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공급을 하면서 실적이 빵 뛰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창출하는 부분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전부터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너가 한국계인 기업.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오너가 한국계. 네, 일본 기업인데 대박 난 일본 기업들은 상당 부분 오너가 한국계인. 오너가 한국계입니까? 그건 진짜 놀랐네.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사실 한국계라기보다는 일본 주류가 아닌 야인이었기 때문에 IT 산업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근데 일단 손정희 씨가 한국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 빠찐코 대부 그 누구더라. 그분도 아닌가요? 좋아하시나 봐요 빠찐코. 아니 왜 또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은 가까이 라인. 라인도 한국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좀 할 수 없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감하고 용기 있고 좀 욕 먹어가면서 그런 거를 하시니까 뭔가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거. 뭐 라쿠텐 같은 기업도 알고 보면은 뭐 좀 오너단에서는 좀 제일 쪽 뭐 그러니까 조선 아니죠 한국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약간 우리 3프로 TV 그 역시 청취자분들은 제가 궁금했던 걸 그냥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마루한부터 해서. 교수님은 그 빠찐코 이쪽에 많이 궁금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게 좀 많이 다시 돌아올게요. 테슬라가 돌아오면은 테슬라가 직접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화면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요.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를 직접 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소프트웨어는 잘 짤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공식은 잘 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최적화된 ASIC이라고 우리가 반도체 업계에서 흔히들 부르는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좀 우리한테 좀 맞춰서 좀 설계를 짜줄 수 있지 않나? 라고 항상 얘기는 하겠지만 파트너십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범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반도체 설계를 직접 짤 수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파워풀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AI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프로세스, 플로우를 저희는 좀 같이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신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역시 제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프로세스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네. 공개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또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한해서만요. 아, 예. 테슬라 그러면은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이사님은 소프트웨어 쪽에 더 강점이 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도 가장 뛰어나고 그걸 구축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설계를 구축할 짤 수 있는 능력도 가장 뛰어납니다. 네. 엔비디아 대비해서도 뭐 전력 효율당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엔비디아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반도체. 네, 테슬라가. 네. 그래서 그 좀 공헌을 하신 분들이 아까 제가 그 CVPR 행사 때 미팅하셨던 안드레 카파시고요. 이 짐 켈러라고 하시는 분이 좀 재밌어요. 이분이 뭐 전설적인 반도체 아키텍처를 짜시는 분인데 많이 아실 겁니다. 짐 켈러. 네,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다녀간 회사마다 다 대박이 나요. 반도체 능력이. 어디 어디를 네. 다녀가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까지 애플에 계셨습니다. 아니, 아주 예전에는 AMD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예. 최근 한 4개 정도의 행적을 돌이켜보면은 2012년까지 애플에 계셨습니다. 예. 퇴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애플이 반도체 경쟁력이 기술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애플 막 반도체 직접 만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쌓아 올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가신 데가 언제냐면은 AMD. 네, 2015년까지 계셨던 걸로 3년 단위로 보통 계시던데 AMD에 계셨다가 퇴사하셨는데 기억해보시면 한 그리고 한 1, 2년 있다가 AMD의 반도체 경쟁력이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AMD 주가가 원래 한 1, 2불 하던 게 그쵸, 엄청나게 거의 막 90,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90불 가까이 되거든요. 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셨던 데가 테슬라입니다. 네, 18년까지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테슬라에서 요 반도체 아키텍처를 좀 주축으로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회사가 인텔입니다. 이야. 네. 인텔에 작년에 퇴사하셨습니다. 테슬라 다음에 인텔 들어가셨는데, 인텔은 작년에 퇴사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뭐 채널 나와서 인텔 얘기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인텔이 좀 아키텍처 경쟁력이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또 혹자는, 야, 인텔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나갔겠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짐 켈러라고 하신 분의 행적이 좀 굉장히 흥미롭다. 라는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 시간이 벌써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아직 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아닙니다. 거의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저 몇 개 더 있는데 예, 맞습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과 관련된 경쟁력은 좀 엄청 앞서 나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구현한지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번 AI 데이 때 이 얘기가 좀 의미 있게 나오면은 테슬라는 진짜 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가능합니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구현을 할 때 슈퍼컴퓨터로 막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율주행 파이토치라고 하는 트레이닝 솔루션에서 막 자율주행 학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도조라고 하는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조요? 예. 이걸로 뭐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도조가 하면 일본말로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 태권도장. 합기 도장. 도지는 아는데. 예. 도지는 뭐예요? 도인. 고인. 예. 예, 도조인데.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도장의 의미가 뭐냐면요. AI는 여기서 훈련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율주행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관한 AI 학습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향후에 도조라고 하는 AI 솔루션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외부에 공표로 그러니까 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외부 플레이어들이 우리 도장에서 AI를 학습해서 니네들이 활용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약간 뉘앙스로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체육관도 훈련하고자 하는 종목에 따라서 기구가 다른데 이 도조는 어떤 종류의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시스템일까요? 그거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뭐 예전에 서비스업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헬스케어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산업 분야를 약간 막론하고 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있습니다. 이야.
사실 엔비디아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 네. AI 런치패드라고 해가지고 네. 뭐 AI를 플랫폼으로서 다른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는 좀 아키텍처가 네. 다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AI가 이제 솔루션화되고 있는 플랫폼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팔고 있잖아요. 예, 예. 네. AI도 그런 식으로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테슬라가 이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AI 데이가 7월 말에 한다면은 예, 한번 이 도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행사 있잖아요. 네. 지금 CVPR이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행사. 네. 예, 행사. 예, 다시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이 행사는 유튜브에 치시면은요. 한글 자막화도 돼 있습니다. 예, CVPR, 뭐 테슬라 이렇게 치시면은요. 이 행사에서 이 안드레 카페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도 한글 자막화도 해서 누가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면 봐야겠네요.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슈커월드 다음 주제로 예. 예, 예, 예. 이게 약간 아주 첫 번째 주제가 안 끝나긴 했는데 하여튼 요거는 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대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삼진아웃만 당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서 지금 댓글이 이분 네. 설명 너무 좋아요. 네. 이분 왜 귀에 쏙쏙 들리지? 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예. 장난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슈카와 뭐 교수님 이런 네. 얘기하다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네, 그러는 예. 시간에 지금 10시 40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퇴근을 위해서 아니, 지금 네. 오히려 예. 인원수가 동접자가 늘었어요. 예. 그냥 편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하고 예, 예. 가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도조 사람들이 저부터 일단 좀 관심이 가는데 예. 도조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건 예. 좀 원론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IT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AI 전문가도 아니고 뭐 테크 쪽 전공 사실 저 전공도 그쪽 아닙니다. 사실. 네. 예. 근데 어쨌든 IT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좀 기준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그 부분을 별로인 기준이긴 한 것 같은데 네. 한번 공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IT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AI 한다 그래요, 사실. 네. 그 뭐 진짜 뭐 I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다 AI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금 화면으로 넘겨봐 주시면요. 어딥니까? 이 3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저는 AI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AI도 사실 사람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게 뭐냐면은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학 문제 풀 때 숫자가 필요하죠. 예. AI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도 숫자만 있으면 수학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방정식, 공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식이 그러니까 AI로 치면은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머리를 써서 계산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연산. AI도 연산을 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이 3요소가 동시에 딱 있어야지 이 회사가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I 3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요. 어디 이 얘기를 2015년도부터 드렸는데 한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늘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오. 제 기준으로는 일단 테슬라. 네. 근데 사실 가장 센 다마들은 다마란 말씀하면 안 되는데 아마존.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도 그렇죠. 애플. 그리고 뭐 알리바바, 텐센트, 네이버, 네. 구글, 네이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하나 해보세요. 뭐 3%? 하나. 3%는 저희도 뭐 아까 전에 김프로님 AI로 뭐 동영상을 방송업계에 약간 AI 같은 느낌 뭐 네. 픽업하는 네. 걸 뭐 말씀하시던데. 근데 이제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3요소가 필요해야지 AI가 구현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네. 하나라도 없으면은 약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좀 이것도 항상 겁이 나긴 하지만 삼성전자 예를 드립니다. 삼성전자 AI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슈카님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위 명제죠, 이건.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뭐 미래에는 가능하다 보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미래인가요? 없다. 삼성전자한테 약간 부족한 거는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긴 쉽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갤럭시에서 있는 데이터를 마치 이 아까 전에 테슬라 차에서 보내듯이
갤럭시에 있는 데이터를 이 우리도 삼성에 뭐 이렇게 보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방식은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긴 하는데 예. 다만 그런 거죠. 그 애플처럼 플랫폼으로서의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삼성이 카카오를 사야겠네요. 네. 그래요? 네, 사서 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데이터가 또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아, 죄송합니다. 뭐 부적절한 예였다면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뭐 간단하게 구글이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왜 AI 기업이냐? 데이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네. 알고리즘, AI 구현 능력 제일 뛰어난 건 말할 필요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뭐라 해야 되죠? 규모가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AI 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AI 기업은 이 3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테슬라도 우리가 들어간다.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지만 네, 테슬라도 이 3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으로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렇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AI 기업이 그렇게 이렇게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약간 좀 긍정적인 좀 바이어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전략. 미국 기업은 뭐 그런 기업이 있으니까요. 좀 여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첫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까? 네, 첫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습니다. 예예 예, 아닙니다. 네. 길게 하십시오. 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삼진아웃 안 당하려고 제가 아니에요. 방금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아, 써놓으셨었냐면 예.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시네요라고 예. 하셨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접자 수는 더욱더 예.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지금 정말 테슬라 하면 사실 다 전기차 우리 대수 몇 대 팔렸나 예. 제 관심사가 원래 20만 대를 얼마나 넘기냐 이번에 예. 근데 뭐 20점 뭐 몇만 대 나오길래 뭐 별 뉴스 아주 뭐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주 뭐 안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것만 신경을 썼는데 예. 이제 오히려 보는 관점이 이번 AI 데이에서 과연 테슬라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모습 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듯이 네. 지금까지는 뭐 공장 규모 뭐 이런 거에 대한 발표였는데 이 소프트웨어 발전을 어디까지 선언할냐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움직일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슈카님하고 이 정혜석 기사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집에는 가야죠 우리. 저는 이제 막 한마디 했는데. 저는 이제 막 댓글이 한마디 그랬어. 하고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빨리 두 번째. 빨리 퇴근해야 됩니다 지금. 예. 저도 퇴근을 해야 돼서. 예예예. 예, 예. 아 그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생일이라가지고 내일 풍선부처럼 하겠어. 아~ 아드님 생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니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했네요. 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요, AI 기업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 빅테크 기업이 다 AI 기업이나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AI 기업들에 대해서 태클을 안 걸래 안 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이제 장 팀장님도 네. 뭐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규제 이슈가 많이 생겼다라는 네.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거 이 얘기 빅테크 규제 뭐 미국의 이제 검찰이 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막 빅테크 규제한다고 법안 만들고 이런 얘기하면은 항상 내가 어떤 얘기 지나고 나면은 뭐 다 맨날 기우였고 뭐 아무 영향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리스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네. 국내에서 이제 빵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투자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 넘겨주시면은 이분 때문입니다. 누구죠? 누구신가요? 모노폴리 파이터? 예, 그 리나 칸이라고 하시는 칸, 그 FTC라고 해서 연방거래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예, 보시면은 리나 칸. 와. 네. 나이가 89년생입니다. 32세. 네,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32세. 대박이다. 네, 이분이 대박이 났던 게 뭐냐면은 네. 2017인가 1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아마존 반독점 역설이라고 하는 논문, 예일대학교 때 박사과정 때 이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이 대박이 났었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를 가져오면서 아, 우리가 아마존을 규제할 논리를 그 논리적인 근거를 이 리나 칸 때문에 찾았다. 이 예일대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때문에 우리가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막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FTC, 연방거래위원회, 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졌습니다. 와. 근데 이분의 논리가 뭐냐면은 약간 신박해요.
최근에 쿠팡 이슈와도 약간 엮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요. 네. 잘 들어주시면요. 이게 이제 리나칸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리나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가 반독점과 관련된 논리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쩐 독점 기업이 있어요. 그 독점 기업은 자기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물건을 팝니다. 경쟁자들 다 죽어나가라고. 치킨 게임을 하죠. 네, 치킨 게임을 하죠. 예. 경쟁자들 다 죽어나가잖아요. 나만 남아요. 그럼 뭐합니까? 내가 가격을 싸게 가격을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물건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판 동안 손실이 막대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싸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독점 과정은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면은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다음부터. 그렇죠. 미국 제약사들이 이 짓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처음엔 줬다가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피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때까지 FTC 연방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독점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받으니까 우리가 독점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비자가 피해를 안 받으면은 할 필요가 없다. 반독점을 막을 논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게 이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존이 구축했던 논리, 지금 한국에서 쿠팡이 구축했던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똑같이 독점 기업이 되려고 하는 회사가 가격을 엄청나게 때려 낮춥니다. 그래서 독과점적인을 막 구축을 해요. 네.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가격을 예전에 싸게 팔았으니까 실적 때문에 가격을 엄청 올리죠. 근데 요즘은 가격을 더 낮춰버립니다. 독점을 하고 경쟁자가 없어도 가격을 낮추죠.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펀딩을 받죠. 맞아요. 쿠팡이 소프트뱅크한테 펀딩을 받듯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펀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적자를 보더라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되냐면 야 더 낮춰 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도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더 낮으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효용이 올라가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FTC나 공정거래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반독점 이거 안 돼. 했는데 지금의 아마존이 이끌어왔던 이 구도 속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반독점으로 어떻게 공격할 근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독점법 논리가 한데 이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이 논리가 이 리나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끌고 있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케이. 근데 리나칸의 생각은 아마존이 이 모델로 쭉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들은 좋은데 실제로 그 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 죽어나잖아. 요 독점 기업과 경쟁했었던 공급자들, 경쟁 공급자들 죽어나잖아. 네. 요 궁극적으로 뭐 이런 애들이 막 주도하면서 뭐 PB 기업, PB 상품만 막 늘어나면 다양성 상실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혁신 부재하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와 소사이어티한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독점의 폐해다. 폐해다. 예. 우리는 이때까지는 소비자 효용만 오케이. 효용만 올라가면은 독점 오케이다라고 했는데 리나칸 아니야. 우리가 좀 속속이 보면은 노동자, 공급자 다 피해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소비자한테도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이 나와서 정말 좋은데 노동자들이 최근에 막 너무 힘들다. 물류센터 막 노동자들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뭐 쿠팡이 막 그 뭐 리테일러끼리 막 가격 경쟁 시킨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다 지금 미국에서도 리나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흐름과 약간 궤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쿠팡의 보시면. 전략이 이제 아마존을 따라가니까 사실은 비슷하게 네. 네. 가다가 이제 이게 좀 제동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생이 이런 박사 논문을 내서 네. 이게 20대 때 낸 거잖아요. 네. 이런 논리로 지금 미국을 흔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32살 때 연방거래위원장이 되셨죠. 32살. 아까 그러니까 네.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가격이 떨어 좋은데 사실은 아마존에 물건을 넣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거고 네.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넣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네.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선택권이 없어지고 여기서만 일해야 되니까 조건이 내려가고 하니까 사회 전체로 보면은 이런 피해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다는 거죠? 네, 똑같은 논리를 지금 구도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본격적인 액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네. 이게 취임을 하고 2주 후에 지난주 이슈였는데요. 첫 번째 퍼스트 스텝 이게 뭐였냐면요. 그 FTC 법이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를 볼 수 있죠. 근데 네. 공정거래법 상에서 섹션 5, 그러니까 5조라고 보였네요. 섹션 5면은 그 공정거래법 내 5조 안에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구가 2015년도에 딱 넣은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뭐 제가 여기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요 가운데 네. 이게 뭐냐면은 FTC의 이제 목적과 우리의 움직이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공격, 기업을 조사하고 기업에게 태클을 거는 가장 핵심적인 코너스톤, 뭐 주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소비자 웰페어다. 컨슈머 웰페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네네네. 소비자들이 웰페어만 효용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리나칸이 이거 문구 없앴습니다. 지난주에. 아. 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FTC가 FTC 밑에 직원들이 저 기업 공격하려고 막 이렇게 막 조서를 짜다가 이게 어쨌든 미국은 절차랑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법안에 소비자 효용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뭐 이렇게 모티베이션이다 뭐 이런 움직이는 동인이다라고 써 있으면은 사실 저 기업을 공격하려다가 저 기업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도 나아지고 좋아 이러니까 뭔가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없애버림으로써 이제는 FTC에서 적극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좀 조사하고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게 소비자 아닌가. 입장 말고 공급자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다 노동자 입장이나 사회 네. 전체적 입장을 다 볼 수. 이게 언제 수정을 했나요? 이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7월 1일 그 FTC 홈페이지 가면 7월 1일 아티클로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빅테크 규제, 그러니까 한국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시 5분이고 두 번째 테마는 끝내 세 번째 테마. 네, 아드님 생신이니까 세 번째 테마.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예, 빨리. 우리 네, 잔다. 예. 네. 이미 자고 있어서. 아, 예. 제가 자고 있던 거 붙이면 되는 거라서. 예. 네, 미국과 캐나다 폭염 얘기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폭염, 그러니까 요 미국의 이제 북서부 지역은 한 평년 온도보다 한 15에서 20도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이 지금 기온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전체가 그런가요, 지금? 아, 이 북서부. 아닙니다. 북서부. 네, 캘리포니아. 40도요? 네, 캐나다 쪽. 캐나다 서부.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요번 주는 좀 수그러들었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달에도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완전 빨갛죠, 이쪽은 더. 네. 계속적으로 7월 달 전망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가 주말 동안에 산불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더워지니까 건조해지고 산불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이상 기온,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이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지난 겨울에는 텍사스 한파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네.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때는 뭐 이례적인 원오프 이벤트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일어나죠. 산불 나고 막 한파하고 폭염하고 덥고 춥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현상들은 기후 이상으로 인한 구조적인 요인이고 당분간 계속된다. 계속 반복된다. 예. 이런 블랙스완 같은 게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약간 최근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한 다섯 가지 아이디어고요. 하나씩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일단 에어컨과 공조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미국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 네. 우리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데 가면 에어컨 시설 원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호텔에도 없었어요. 왜 필요가 없었으니까. 네. 시원하니까. 네. 절반도 안 갖고 있다 합니다. 맞아요. 북서부 쪽은. 네. 근데 이제 더워지니까 에어컨이 있어야겠죠. 필요하다. 한번 경험하니까 에어컨이 필요하네 이러면서 에어컨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는 거고요. 그럼 LG 사야 되는 건가? LG전자. 휘센입니까? 아유 무슨 소리야. 저는 한국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많구나 하면은 뭐 좋은데 뭐 미국에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뭐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이건 공조 시스템 예. 하는 회사인데요. 존슨 컨트롤즈 이런 기업이 있고 캐리어가 뭐 왓스코라고 해서요. 에어컨 애프터 서비스랑 부품 같은 거 납품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예전에는 캐나다나 미국의 북서부가 우리 사업 지역이 별로 아니었는데 이제 사업 지역으로 막 올라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좀 수혜가 있고요. 왜요? 왜냐하면 공조 시스템 같은 게 네, 코로나 때문에 환기나 그런 게 좀 중요해지고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좀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최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전력이 지금 폭염 때문에 지금 전력망이 막 마비되고 있거든요. 미국 그리고 올해 뭐 텍사스 한파 때는 추위 때문에 마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비 전력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게 예비 전력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뭐 우리가 뭐 방송국에서 촬영하면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예비 전력 그런 건데 이게 요즘은 미국의 집이나 상업 시설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예비 전력 시스템을 산다고 합니다. 아, 이 예비 전력 장치와 ESS를 이거를 파는 회사가 이제 제네락이라고 하는 상장사인데요. 최근 위에서 보시면은 매출이 한 40에서 45% 올해 성장한다고 해요. 하드웨어 회사인데 이게 뭐 하드웨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가정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집이 5%도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그 뭐죠? 그 캠핑 문화가 생기면서 네. 외장용 이 큰 발전기 같은 거 들고 차에다 이게 실고 다니고 그거 조금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사회 구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크게 문제는 없는데 미국은 약간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좀 예. 곳곳에 약간 이런 예비 전력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도 주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약간 시대 주식으로서 최근에 미국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지상이유면은 지금 미국 내만 이슈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인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회사들. 네, 근데 아직은 네.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상당 부분 미국 비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겠죠. 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게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미국 이외에 뭐 캐나다 뭐 이런 곳.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예. 그 좀 날이 많이 더워지고 그러면 예. 뭐 죽부인 뭐 이런 것도 안고 자면 경기도 안 들고 그렇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죽부인도 의외로 미국 아마존에 팔면 잘 팔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미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존에 올리면은 네. 은근히 이게 또 네. 잘 될 것 같아요. BTS 인쇄 약간 해가지고 BTS를 보고 이제 막 가는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무시니까 3번 가겠습니다. 3번. 그리고 이게 뭐 에어컨 뭐 공조 시스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미국과 네.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정전이 계속 난다는 거잖아요. 폭염, 한파, 산불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정전을 일으키는 게 이런 이상 기후에 따른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IT 인프라, IT 수요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우리의 전력이 쇼티지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수요라 네. 그러면은 개인들의 수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뭐 쓰고 계시는 뭐 게임기, 아. 집에 TV, 게임기, 냉장고 뭐 사실 TV 냉장고까지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무시한 전력을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전력 전체 소모의 한 3에서 4% 정도가 몇 개 안 되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쭉 보시면은 지금 ICT, 그러니까 IT 산업에서 전 세계 전력 소모를 현재 기준으로 한 8% 먹고 있다 하거든요. 네. 근데 2030년이 되면은 20% 이상 우와. IT 산업에서 전력을 다 땡겨간다. IT 산업에서. 네. 예.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거의 10% 가까이 묵박하겠네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전력과 관련돼서는 공급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전력 공급을 늘리겠다 얘기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전환하는 것만 믹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진짜 또 소형 원자로 얘기가 또 나오는 건가요? 뭐 그것도 하나의 저는 흐름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수요 늘어난 거 보면은 공급단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계속 고민하고 좀 네. 보고 있는데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 센터와 IT 산업에서 전력을 어떻게 아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게 또 반도체 얘기로 다시 들어가냐면요. IT 디바이스나 IT 인프라가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겁니다. 아, 거기서 대부분 전력 네. 소모가 일어나는 반도체 설계를 전력 소모가 덜 일어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아주 근본적인 원천적인 네. 문제부터 고쳐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암홀딩스 뭐 소프트뱅크가 ARM. 이제 네네. 엔비디아에게 매각한다라고 하는 뭐 전 세계에서 저전력 반도체 설계를 제일 라이센스와 레퍼런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가 부과받는 게 이 전력 소모를 아낄 수 있는 성능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부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나 IT 산업이나 전 영역에서 전력 소모를 가장 잘 아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제가 뭐 항상 뭐 여러 채널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 케이던스 디자인과 시놉시스와 같은 기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낄 수 있는 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네. 전기 쪽 관련해서 네. 그래서 기업들 이 기업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설계 짜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이 반도체 설계를 짤 때 필요한 프로그램 ED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해주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를 짤 때는 다 이 회사의 EDA 프로그램을 다 갖다 땡겨 써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 하이닉스, 테슬라, 애플 다 이 회사의
EDA2를 반도체 설계를 짤 때 다 쓰는데 어쨌든 전력 효율을 위해서도 반도체 설계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고 이 회사의 뭐 전력 이외에도 이 회사의 솔루션의 툴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회사의 프로 EDA 솔루션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비전이 있다. 비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을 저희가 오늘 개편을 해서 첫날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 영상을 저장하는 하드랑 서버가 지금 만땅이 됐어요. 속칭. 저희 지금 4번 5번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지금 PD님이 지금 노심초사 이러다 방송 펑크 날까봐 저한테 자르라고. 전력 얘기입니까 이거? 저전력 3% 해야 된다 하면서 자르라고 하셨어요. 반도체가 문제가 있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거의 6시부터 내리 했었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요. 언젠가 우리 정희석 이사님 다 너무 일정도 많으신데 저희가 꼭 모셔가지고 나머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저전력으로 이제 방송 끊고 저희만 들으면 되니까. 아니, 그건 당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슈카님 모시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또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는 슈카님 모시고 방송해가지고 저도 들떴는데 또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이자 존경하는 또 애널리스트거든요. 정희석 이사님까지 마지막을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슈카님 첫 방이신데 짧게 뭔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시청자들에게. 예, 오늘 글로벌 라이브 첫 방송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4번 5번을 못 하고 끝났네. 이런 방송 사고가 날 줄은 몰랐는데 한창 이 주제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청취자가 줄질 않으세요. 와. 서버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네. 아니면 반도체를 저전력으로 바꾸든지 네.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네. 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만 믿고 가는 글로벌 라이브.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